여보. 역시 야 여기 오신 분 가족이에요. 좋습니다. 어머님께 자녀의 너무 청룡 행실을 잘해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베이 요트 승선권 한 장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못 돌아가나? 자 마지막 다이아몬드 베이 요트 승선권은 이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멀리서 오셨다! 네? 저요, 누굽니까, 남자분? 어디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주도! 한 시간 거리죠? 제주도 한 시간 거리에요! 왜 그래요? 잠깐만요. 확인합니다. 예, 어디서 오는 거예요? 대전요. 대전! 그렇죠, 2시간 30분 거리에요! 아니 아까 들지 마세요 제발. 예, 어 잠깐만요. 일어나가지고 예, 어디서 오셨나요? 강서구요. 됐어 됐어. 저기 손 들고 있어. 서울 강서구 말고 강서구 어디입니까? 사실 그 새해에는 그 고향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제 갈 거예요? 다음에 보다. 네. 자 이전 가기 전에 꼭 다이아몬드 요트 승선권 타세요. Thank you. Okay. 우즈 베키스탄 파이팅. 파이팅. 가장 조금 시간 남았답니다. 네.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보죠. 예. 방송 커터도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우즈베키스탄에 오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베트남도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 전 세계인이 이곳 아름다운 부산 그리고 강한 대결을 배경으로 정말 멋진 2023년의 마지막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요, 용군에게 소원을 말해봐라는 제목으로 2024 카운트다운 부산 공식 SNS를 통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2024년도에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정된 사연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의 본인의 사연이 달린 소원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소원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라이온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부산 광안리에서 카운트다운 부산과 함께 했는데요. 로봇과 AI를 요구하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안전한 경사 작업
지하철과 교통통제 구역에서 잠시 후 자진 광안리 엠프로라이트 쇼 주제 2024 카운트다운 드론 2000대 특별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관람객 무실 구역에 머물러주시고 안전한 일상과 교통통제 구역에서 관람해주시기 바랍니다. Your attention please. After a while, at 12 a.m. Wrangley and Drone Light Show begins at 2,000 drones and 15,000. For a safe view, do not stay in crowded area or pedestrian road. Please enjoy our stunning show near the beach for some safety.
잠시 후 10시 40분 언양풍거리에서 문학회사 공항까지 광화문에서 교통이 전면 통제된 나중에 되면 통제돼서 더 많이 못 와, 이거 같은데. 플러스 왜 있어? 이러고 잠시 후 10시 40분 언양풍거리에서 밀라켓터까지 광안해변도 교통이 전면 통제될 예정이니 관람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잠시 후 10시 40분 언양풍거리에서 밀라켓터까지 광안해변도 교통이 전면 통제될 예정이니 관람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잘 보이네.
여러분, 이곳은 가수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통로를 막지 마시고 천천히 이동해 주십시오. 이쪽으로 내려가세요. 안 내려갈 거예요. 차만 타고 나와요. 이동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날 후역배우 가게 나가세요. 진짜 이거 나름 충분해 줬어요. 이게 10점짜리 행복이에요. 이게 10점짜리.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10점짜리 행복을 자기 일기나 수첩에 적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구의 1%가 적으세요. 쭉 봤잖아. 그런데 이곳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통로를 막지 마시고 현재 장소가 매우 혼잡합니다. 천천히 이동해 주세요. 천천히 이동해 주십시오. 현재 차로에 계신 시민분들은 신속히 이동해 주십시오. GS25 시타기장 앞에 인파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앞사람 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경찰관 통제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차도 위로 이동하고 계신 분들은 신속히 인도 위로 올라가 주십시오. 현재 편의점 앞에 인파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앞사람 밀지 마시고 경찰관 통제에 따라서 천천히 이동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시 문해 안전진동이 기다린 경찰관입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안전진동입니다. 대본을 아세요? 대본을 아세요? 이거 낫지 않나요? 현재 장소는 매우 혼잡합니다. 앞사랑을 밀지 마시고 천천히 이동하여 주십시오. 현재 차도 위로 걷고 계신 분들은 신속히 인도 위로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사람 봐. 제일 잘하네. 어? 그럼 우리 9시에
진짜. 맞아. 밥 먹고 올래. 아니, 여기서 기다릴래. 아, 여기 있네. 아니, 이게 여기 있을까? 아, 잘 안 보이겠네. 어, 저기가 메인인 곳이야. 너 어디 가? 무슨 의미 있어? 아니, 가지고 맞춰서 오빠
나선이 안 된다고. 야야야, 진짜 적당히 해. 운전하면 봐. 그러니까. 여보세요. 어, 내일 잡은 너 어디 쪽이야? 광안리. 바로 이거. 과할 것 같긴 한데. 저번에 좀 잘 잡았잖아. 아, 그거 들게. 야, 이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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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북한, 북한지 봐봐. 그러면 여기. 목표 되실 거예요. 저게 난로가 있다고. 여봐, 저 그리 저거다. 저기 달고나 파는 데 있는 거 같아. 엄마 나 저 인형 뽑기 가고. 야, 우리 벽이 아니었잖아 우리 간데. 아니까 아,
이제 계단 차도 있고 Yeah, yeah, yeah.
이게 뭐야? 이게 순대 선배님 말했구나. 야, 순대 선 축하해. 야, 순대 축하한다. 야, 어른이야. 미쳤다. 그래, 어딘데? 나. 예시하려보네, 예시하려보네. 그럼 이제 그냥 우리끼리 카운트 하는 거야? 걔 되게 되잖아.
다시 한번
나도 아무도 안 잡는다. 야 그냥 20살에 야 그냥 짬비랑 찍는 게 더 이쁘겠다. 아 대충 소리 듣고 싶다. 그냥 짬비랑 찍는 게 더 값어치 있겠다. 시발 20살 그냥 짠 이지랄하는 게 더 값어치 있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술집 웨이팅이 나을 걸. 아 그니까 술집 웨이팅이 나을 걸. 이게 뭐야. 너무 낭만 개 낭만을 다 잊었나. 아이 우리 낭만 털려. We have the same year, you know, like everyone. Wait, how are you? I'm not. 와우. 지금 나는 이런 사람 보는 거 봐서. 아프게 하면 그냥 어떤 거. 어떻게 알았어? 오빠가 말했어. 아 그래? 아 부님도 있어? 그러네. 나는 나중에 어떻게 지하철 타고 가거나 그럼 여기에 안에 있거나 이러려고. 걱정하지 마. 여기 저분이네 가족도 왔어. 스무 살 망쳤어 얘네가. 엉기다 관계자 오늘 나오고 나 그거 나오고. 그냥 나 아까 사진 보냈는데 나 이 시간에. 간만 또 적디 놀러 오자. 간만 다 씨발 갇혔다. 오늘은 이 정말
달라요. 불러. 아, 여기 얼마나 지겨웠었는데 드론 쇼 때문에 지금 빌더 먹었는데. 이번도 지금 광안리 거든? 기원. 기원 저희 광안리 호텔이야. 앉는 열도 많이 받는 건 따도 돼요. 야, 씨발, 그래가지고 우리 냈다, 20살 다 날리고. 야, 이루다 그거 틀어라. 그거는 진짜 우리. 어? 이제 시작해. 아, 영원히 안 해야겠다. 해피형이죠. 회복시 사기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저희 부산 시청 많이 schnell weggeräht werden. Ne? <목소리도 안 간단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광안역 쪽으로
지금 동지합니다. 과한역 동지합니다. 다음차 거꾸로 이동해 주세요. 거꾸로 이동하라고 진짜 위험한 일. 아니 일단 내 차. 아니 다 거꾸로 다 거꾸로 한 거죠. 동네 오르죠. 내 차. 신호 내 차. 계속 내 차 신호 엄청 돌아서 차이야.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제 6시간 했어, 진짜. 아까 그
광안리 역사를 이용하실 분은 수영장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바로 여기 옆에 여기 하다가 아니 좀 빠져가지고 딴 데 호텔로 가 여기 약간 조끼로 빼놓고 여기서 유스랑 이제 보입니다. 아, 나 인생에도 처음이야.
이뻐. 아빠 우리 내려. 이러고 있어.
먹긴 어땠다.
I
그런 거 같아.